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2023 LCK 체인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5주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권희슬입니다. 자, 오늘의 첫 경기 3세트까지 가는 풀 접전 끝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우리 POG 선수들 만나볼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너 선수와 로스커 선수 나와 계십니다. 먼저 연패를 끊어내셨습니다. 기분 어떠신가요, 위너 선수? 저희가 연승을 하다가 연패를 하게 돼서 너무 아쉽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연패 끊고 다시 2라운드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더니 이렇게 연패 끊고 이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로스커 선수도 한마디 해주시죠.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연패가 좀 늦게 깨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 확실히 잡고 갈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와, 화끈한 경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일단은 위너 선수가 현재 팀 내에서 POG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있었어요. 네, 지금 300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일단 위너 선수 오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1세트 세조안이 와, 진짜 날아다니면서 판을 만들어가는 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초반에 그 레넥톤의 풀을 빼는 판단이라든지 미드 동선, 탑 동선 혹시 본인이 다 계획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1세트. 1랩 설계는 로스파 선수가 주도적으로 각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그 레넥풀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그 미드 첫 번째 갱도 미드 정글 소통을 통해서 이제 잘 잡아냈던 것 같고, 이제 미드 따고 나서 그 탑이 누플이라서 라인도 되게 좋고 각이 딱 뭔가 운이 좋게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네, 각이 나와서 탑 갔더니 킬 나오고 해서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 각을 본인 판단으로 굉장히 동선을 잘 짜주면서 미드 찌르고 탑 찌르고, 아 진짜 이런 정글러 만나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로스파 선수?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1세트 경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근데 용이랑 두 번째 용을 주고서 한타를 오히려 가져가는 그런 판단이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셨던 걸까요? 네, 위너 선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냥 오브젝트 먹혀도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뱀픽을 그냥 저희가 쌈도 자신 있기도 해서 그냥 쌈 좋은 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용 줘도 이제 쌈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한타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말이 죄송해요. 제가 두 개를 한번 말해볼게요. 네, 세주안이 브라움 조합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조합적인 부분을 잘 살렸었거든요. 혹시 용합 한타에서 세주 궁 들어가고 브라움이 또 이제 미끼 역할을 잘했던 부분 혹시 기억나실까요, 위너 선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브라움이 완전 이제 실피로 살아가고, 네, 그 후에 세주안이가 또 궁 한타를 대박을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면 로스파 선수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은 이제 사실 이게 위너 선수가 집타임을 좀 늦게 잡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내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든 싸움이라도 일으켜보자라는 심정으로 그냥 제가 약간 미끼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브라움 카운터픽으로 굉장히 잘 뽑았다 이런 게 느껴지는 1세트 그리고 승리까지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2세트에서는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2세트 끝나고는 어떤 얘기를 좀 하셨을까요, 로스파 선수? 사실 게임 내용이 첫 번째 세트부터 저희가 막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다 보니까 좀 불안했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제 그냥 2세트는 2세트고 그냥 3세트 잘 준비해서 한타 조합으로 잘 구성해서 끝내보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2세트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게 로스파 선수의 세트, 그거 혹시 네, 상대 보고 그냥 뽑은 걸까요? 사실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연습했던 픽은 아니고요. 그냥 갑작스럽게 각이 이뻐 보여서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트는 내줬지만 로스파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들이 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세트 때 블리츠를 꺼냈거든요. 네. 근데 닐라가 나왔어요. 그때는 어떠셨나요? 스매시 선수의 닐라 픽을 보고 그때 좀 약간 웃음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웃으셨어요? 네, 그냥 재밌을 것 같아갖고 네, 그냥 즐겼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꿀잼 경기가 그래서 이어졌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싸웠었는데요. 위너 선수랑 로스파 선수 그래서 경기 끝나고 잠시 화장실 다녀오신다고 그만큼 막 집중해서 해서 좀 진이 빠졌을 것 같아요. 3세트 끝나고는 좀 어떤 얘기 하셨어요, 위너 선수? 저희가 2세트 지고 나서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3세트 또
당연히 이겨야 된다 되는 결과라고 생각해서 이기고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전체적으로 두 분의 합이 진짜 케미가 돋보였던 게 일단 위너 선수 세주 궁 하면은 블리츠 크랭크 그랩으로 땡겨오고 그랩으로 땡겨오면은 또 세주가 이렇게 막아주고 이런 플레이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두 분의 합 평소에도 이렇게 좀 연계가 잘 되시는 편일까요? 로스파 선수? 연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냥 정글 서포트이 일단 하나다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코치님께서 그런 방향성을 원하셔서 항상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로스파 선수 로드라이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블리츠크랭크로 화려한 활약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상대 이제 카르페 선수 슈퍼 세이브 해줬을 때 혹시 기억나신가요? 3렙 때 상대가 밀고 들어올 때 아 그 플래시 그래프 네 맞습니다. 네네. 이때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이때 사실 카르페 선수를 구하려고 간 게 아니라 이제 닐라를 잡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간 거라서 이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진짜 이거 지금 장면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위너 선수? 네, 저 때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 끝나고 무슨 말씀해 주셨나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킬 나와가지고 나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굉장히 담백하게 칭찬을 네, 해주셨군요. 네. 그거 말고도 뭐 미드에서 갑자기 아리를 그랩해서 끊어낸다든지 네. 아니면 한타 때 그랩으로 열어준다든지 로스파 선수의 오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위너 선수 이 자리를 빌어서 로스파 선수 칭찬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가 오늘 게임 전에 되게 중점으로 봤던 게 정글 서포트 탑이었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정글 서포트 탑도 잘 나오고 준영 형이 잘해준 것 같아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칭찬 경기. 칭찬 바라보고 너무 잘했다. 네. 너무 잘했습니다. 네. 아 로스파 선수도 오늘 위너 선수 진짜 잘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바라보고 잘했다 위너. 해주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연패를 끊어내면서 다시 좀 기세를 이어나갈 준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실 텐데요. 로스파 선수께서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1라운드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목요일 경기부터 이제 2라운드인데 남은 2라운드 경기 잘 준비해서 풀업은 물론이고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일단 로스파 선수께서 이렇게 좋은 각오까지 이어주셨는데요. 자, 위너 선수 정말 기세가 심상치 않은 정글러로 CL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스프링에 비하면 되게 성적도 많이 좋아졌고 저도 스스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부족한 것도 많기도 하고 이제 팀적으로도 저희가 아직 준비해야 될 게 많고 보여드려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2라운드도 재밌는 경기,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승리를 거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선수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오늘의 두 번째 경기죠. 디플러스 기아와 하나생명 e스포츠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